그거 왜 찍어? 아, 나 여기서 이제 영화 그만해야겠다. 고등학교 2학년 때 30대 남성분께서 저를 약간 이렇게 툭툭 치시는 거예요. 교복에 제가 패딩을 입고 있었는데. 다른 꿈이 혹시 있으셨는지. 저는 지금도 꿈이 있는데. 네, 결혼을 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파니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시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재작년이었네요. 트랜스젠더 관련된 영화에 대해서 자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감독님을 모시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니, 이렇게 같이 이제 뭔가 좀 촬영하고 네. 인터뷰를 한다는 게좀 아직은 많이 어색해가지고 좀 많이 앞으로 이제 거장이 됐을 건데. 네. 적응하셔야죠. 아, 예, 적응해야죠. 네.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네네. 편안하게 해주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도에 루즈라는 이제 트랜스젠더를 주인공으로 한 오빠, 단편 많이 영화를 찍은 찍지? 영화 놀다. 감독 아, 돈 주재훈이라고 없어요, 돈 합니다. 없어요. 괜찮아. 카드도 돼요? 이젠 여자가 되는 그리고 현재는 유튜브 영화관 내 주재훈이라는 채널을 시작하고 운영하고 있는 초보 유튜버이기도 한 주재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이렇게 하면 맞나요? 네. 엄청 떨리네요, 진짜. 아, 그래요? 네. 그 루즈라는 영화를 촬영을 하셨었는데 성소수자 관련된 영화잖아요. 네네. 그 영화를 기획하게 된 계기가 혹시 있을까요? 지금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네.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영화를 시작할 때 단편 영화를 찍어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자료 조사를 하다가 어떤 이제 트랜스젠더 유튜버 한 분께서 자신이 이제 성전환 수술을 했음에도 예비군에 가게 됐다. 에 대한 약간 불만을 토로하는 영상을 보게 됐는데 그게 굉장히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되게 이야기적으로 재밌는 소스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아,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영화로 만들어 볼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출발점을 이제 거기서 좀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성소수자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로 뭐 성소수자분들을 만날 수 있었던 기회도 많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좀 그런 정체성에 대한 문제에 대한 고민도 많았고, 그러던 와중에서 이제 조금 그런 유튜브를 보게 되니까, 처음에는 좀 일단 호기심으로 좀 다가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뭐 어떤 소수자 인권을 대변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대의를 가지고 시작한 건 아니고, 아, 이거 되게 영화적으로 재밌겠다라고 좀 시작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이제 학창 시절에 약간 성소수자에 대한 약간 트라우마가 있었거든요. 네. 어떤 일인가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항상 이제 지하철을 타고 이제 학교를 다녔었는데 학생 때는 항상 좀 약간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하철 4호선을 탔는데 그날따라 이제 자리가 좀 비어 있어서 제가 운이 좋게 앉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던 모범생이어서 아, 피곤하다. 좀 잠을 자야겠다 해서 이제 지하철 좌석에서 이제 좀 꾸벅꾸벅 졸고 있었는데 30대 남성분께서 저를 약간 이렇게 툭툭 치시는 거예요. 여기 등굣길에요? 하굣길에. 하굣길에 혹시 여기 창동역에서 내리려면 어디서 내리면 돼요? 그래서 바로 다음역이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창동역 다음역 노원역에서 내리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물어봤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역에서 내리겠거니 했어요. 근데 네. 그분이 거기서 안 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노원역에서 내리고 이제 집을 가려고 하는데 그분이 저를 쫓아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를 이렇게 툭툭 치시면서 사진 한 장만 같이 찍을 수 있겠냐라고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런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남들이 이제 그런 일을 당했을 때는 야, 그러면 뭐 미친 거 아니야 하고 그냥 오면 되잖아 했는데 저는 그때 학생이었고 뭔가 약간 공포스러운 마음에 네. 그 사람의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죠. 근데 제가 약간 이상하다고 낌새를 느낀 게그 교복에 제가 패딩을 입고 있었는데 그런 옷 내무새 만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처음 보는 사람인데 저를 약간 그렇게 터치하는 게좀 약간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거기에서 약간 아, 이 사람이 약간 게이인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결정적으로 이게 사진을 찍고 저한테 약간 번호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남자분이. 그래서 그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쳤었죠. 네. 그때 약간 트라우마가 있었고 그런 계기로 사실 저는 그때까지만 했어도 약간 성소수자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좀 그런 걸 약간 극복해보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 내가 좀 편견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정체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면 좀 재밌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특히나 이제 뭐 게이나 레즈비언 그런 퀴어물은 굉장히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트랜스젠더를 주인공으로 한 그들의 약간 정체성에 관련된 이야기는 좀 많이 알려지진 않은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한번 달아보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영화를 기획했습니다. 그 성소수자 영화를 찍기 전에 상상했던 어떤 트랜스젠더의 이미지가 있으실 텐데, 촬영 이후에 인식의 변화라든지 그런 게 혹시 있으신지. 트랜스젠더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완벽하게 깨트리신 분이 파니 씨였던 것 같아요. 네, 진짜 결정적으로 내가 편견 속에 살고 있었구나 라고 느낀 게 파니 씨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실 트랜스젠더를 처음 이제 좀 접하게 된 건 미디어에서 그 뭐 하리수 씨라든지 그런 분들을 이제 봤었고, 또 이제 제가 자료 조사 차원에서 이태원에서 이제 좀 트랜스젠더 바 이런 데를 갔을 때는 약간 여성스러운 옷, 뭐 원피스라든지 구두라든지 그런 분들을 약간 좀 생각을 했었어요. 약간 트랜스젠더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키도 크고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파니 씨를 처음 만나 뵀을 때 너무 좀 수수한 차림으로 이제 저하고 이제 만났을 때 되게 좀 인상이 깊었어요. 그냥 패딩이랑 청바지에 그냥 운동화를 신으시고 화장도 그렇게 진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해서 인터뷰를 했을 때, 그리고 대화를 나눌 때도 일반 다를 바 없는 그냥 사람이구나 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충격이었고 신선했어요. 하긴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트랜스젠더 바는 어쨌건 서비스 직종이고 그런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물론 사람들이 트랜스젠더를 가장 쉽게 접하기에는 이태원의 그런 트랜스젠더 바겠지만, 거기는 약간 되게 특정 어쨌건 서비스를 하는 그런 가게니까 거기서의 복장은 당연히 그런 거고, 우리가 뭐 패스트푸드점에 가면 유니폼을 입고 있고 비행기를 타면 승무원 그런 옷을 입고 있듯이, 트랜스젠더 바는 기본적으로 하이힐에 그런 노출된 원피스가 기본 그런 복장이라서 편견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좀 성소수자 카페 이런 데도 좀 제가 직접 들어가서 수술하기 이전 분들의 학생분들도 약간 인터뷰를 했었고, 그러면서 많이 편견이 많이 깨졌던 것 같아요. 일반 영화랑 다르게 촬영할 때 좀 더 신경을 쓰신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이 주제가 민감한 주제라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제가 이 영화를 기획하고 시작할 당시에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정말 별 생각이 없었고, 그냥 이야기적으로 재밌겠다, 그리고 이거를 어떤 뮤지컬이라는 하나의 형식으로 풀어내면 조금은 어떤 반감이나 그런 것들이 좀 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이게 정말 쉽지 않은 문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실제로 제가 이걸 작업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인터뷰하려고 시도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트랜스젠더 분들께서 되게 좀 반감이 있으셨어요. 이런 걸 왜 하려고 하냐, 너가 뭔데 이런 걸 하려고 하냐, 그리고 우리 조용히 잘 살고 있는데 굳이 이런 거 하지 마라 라는 식의 말들도 많이 하셔서 상처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내가 이걸 정말 하는 게 맞는 건가? 내가 이런 걸 진짜 만들어도 되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좀 거북하지 않고 잘 만들려고 했는데 여건이나 환경상 그렇게 되지 못해서 좀 아쉬운 점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자문을 구했을 때도 그 뮤지컬 노래 가사라든지 이런 흐름이라든지 그런 연기 같은 것들도 많이 제가 여쭤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배우분도 오셔서 얘기를 물어보고 해서 겁먹지 마 진짜 굉장히 좀 그런 것들을 많이 신경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깊이 있게 제가 다루지는 못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제가 아무리 조사를 하고 이해를 하려고 한들 제가 그분들의 입장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좀 노력도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 그냥 트랜스젠더라는 소재를 그냥 소비시켜버리는 그런 식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 저의 의도는 그랬다. 굉장히 제가 영화를 봤지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하신 그런 흔적들이 보이고요. 저는
되게 감명 깊게 본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렇죠. 유튜브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게 트랜스젠더 분들께서 네가 뭔데 이런 거를 대중들 앞에 말을 하냐 이러면서 악플도 달리고 뭐 안 좋게 우리가 막 우리 스스로를 깎아먹으려고 의도한 것도 아니고 주관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좋으신 것 같아요. 어. 너무 그러니까 겁을 많이 내시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조사 과정에서 되게 상처나 그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특히나 그런 바에 일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이렇게 좀 닫혀 있다고 해야 되나? 화이팅! 네. 뭔가 되게 상처가 크신 것 같아요. 지금 딱 얼핏 들었을 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좀 제가 생각이 없었는데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네. 계속 생각을 하고 스스로 약간 자아성찰 하다 보니까 눈치를 좀 보게 되더라고요. 눈치도 보게 되고 예전에는 좀 제 나름대로 주관도 뚜렷했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그런 것들을 되게 서스럼 없이 말하고 그게 맞다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약간 느낌표나 마침표보다는 계속 뭔가 의문이 들더라고요. 아 이게 맞는 걸까? 내가 이게 정말 좋아하는 건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 건가?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주변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계속 뭔가 주워듣다 보니까 제 주관이 점점 흐려지고 혼자 괴로워하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요즘 그래서 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것도 그런 나의 망가진 자아 다시 찾아나가자. 나의 주관을 좀 더 이제 다시 뚜렷이 해나가자. 저도 근데 감동된 유튜브를 쭉 봤는데 아니 약간 저보다 더 심하신 것 같은 거예요. 어떤 그러니까 부분이요? 저도 네. 되게 남의 시선도 많이 신경 쓰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하나를 했을 때 아 이거 분명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반대할 텐데 아 이렇게 하면 이럴 텐데 약간 저도 되게 생각도 많고 고민도 많은 편인데 그러니까 감독님을 보면서 안 그럴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전에 뵀을 때. 근데 유튜브를 봤을 때 그런 게 되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시겠구나. 약간 조금 약간 보이더라고요. 그 영상들 속에서. 그래서 정말 내 스스로를 때리지 않을 수 있도록 내 스스로를 좀 사랑할 수 있도록 옛날엔 진짜 제가 건방졌거든요. 니들이 뭔데 나를 평가해. 네. 저도 그동안 알던 이미지는 사실 그런 거 같아요. 아 그런 시건방진 자신감 넘치고 당당하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영화 속에서 배우분들을 캐스팅을 하셨는데 네.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캐스팅을 하셨는지 사실 네. 캐스팅 과정은 원래는 이제 주연은 아예 그냥 애초부터 생각을 하고 만든 거예요. 그냥 그때 그 주인공으로 나오셨던 분이 네. 이제 저랑 그 과거에 이제 좀 친분이 있었고 작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분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해서 애초부터 그분을 그냥 주인공으로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만들려고 했고 그리고 사실 조연분들 중에서 트랜스젠더 분을 한 분은 꼭 캐스팅 섭외를 해서 영화의 좀 현실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있게 만들고 싶었는데 많이 좀 거절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잘 안 됐는데 아무튼 뭐 아 그럼 실제 트랜스젠더 역할 하신 분은 어떻게 캐스팅을 하신 건지. 어머 오빠 많이 춥지? 놀다가 아 저 돈 없어요. 돈 없어. 괜찮아 카드도 돼요? 돈 없어. 그거는 이제 뭐 다양하게 이제 조금 오디션을 봤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오디션을 봤고 약간은 목소리가 좀 허스키했으면 좋겠다. 남자 여자 트랜스젠더는 다 염두하지 않고 일단 받으신 건가요? 네 다 받았어요. 남자분들도 이제 받고 여자분들도 받았는데 확실히 이제 조금 이제 남자분을 이제 좀 약간 여장으로 해서 이렇게 네. 할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연기가 안 되더라고요. 남자분들이 연기가 좀 안 됐어요. 안 됐고 표현을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어렵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 마담의 역할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전형적인 트랜스젠더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었었거든요. 네. 네. 그랬는데 그게 표현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아 혹시 성소수자 영화 동아리나 성소수자 연극 이런 쪽에다가는 혹시 연락을 해보실 생각을? 갑자기 저도 지금 생각이 나가지고. 왜냐면 예전에 제가 퀴어 축제를 갔었을 때 이렇게 아는 척을 해주셨는데 연극 부스더라고요. 실제로 그분들이 아무래도 성소수자 분들 중에서도. 조금 여성스러운 분들이 좀 계세요. 지금 생각이 난 건데 그런 분들을 섭외하셨으면 되게 잘하셨겠다. 갑자기 지금 왜 이제 얘기해 주셨어요? 그때 제가 자문을 하고 할 때 말씀을 안 해주셨던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생각이 났어요. 다음부터 그런 거
하나도 빠짐없이 얘기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어, 그때는 왜 몰랐지? 아마 그 훈 것 같아요. 그때는 뭐 별로 얘기해주고 싶지 않았던 거지. 아니에요. 그때가 7년이었나요? 7년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럼 그 후에요. 그래가지고 아마 말씀 못 들었던 것 같고요. 다음번 영화 때 참고하시면 되죠. 원래 이렇게 시행착오도 넣고. 아, 그러면 영화 촬영할 때 분위기는 어땠는지. 분위기요? 네. 분위기는 뭐 거의 뭐 스릴러 하드코어였죠. 왜냐면 환경 자체가 좀 열악했고 굉장히 제작비도 많지 않았고 또 저도 나름 다양한 스태프들과 공동작업을 해보는 게 또 처음이어가지고 긴장도 많이 했고 그 촬영하는 시기가 또 하필이면 가장 추운 시기였어. 영하 16도, 20도까지도 내려갈 때 네. 그런 한겨울에 찍을 때여가지고 되게 힘들었죠.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좀 웃고 둥글둥글하고 서글서글해 보이지만 그때는 이제 막 되게 하드코어하게 밤도 새고 밤샘 촬영도 하신 거예요? 밤샘 촬영했죠. 하고 막 아, 나 여기서 이제 영화 그만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왜냐면 사실 그런 독립영화라든지 단편영화 현장은 되게 좀 열악하거든요. 정말 완성한 것만으로도 되게 저를 좀 칭찬해주고 싶다? 왜냐면 그때 이제 촬영을 했던 거의 데이터가 32기가 정도 데이터 분량이 사라졌었거든요. 이거를 영화를 막 완성시킬 수 있나? 라는 생각도 좀 했고 너무 추워가 사라진 거예요? 너무 추워서 데이터가 사라졌어요. 그때 정말 울고 싶었죠. 장소 섭외라든지 그런 거는 괜찮으셨어요? 정말 힘들었죠. 특히나 그 약간 퇴폐적인 분위기. 그 진순이 마지막에 약간 초라해 보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들을 찾으려고 부단히 정말 노력을 했고 그래서 그런 데를 약간 섭외하려고 되게 많이 돌아다녔어요. 진짜 많이 돌아다녔죠. 한겨울에. 그래서 손발이 막 부었어요. 막 얼고 막 하도 막 그래가지고 힘들었죠. 어려웠고. 아니 저한테 중간중간 계속 이렇게 도움을 많이 요청하고 그러셨는데 제가 바에서 지금 일하는 것도 아니었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좀 되게 죄송했고 그리고 그때는 저희가 뭐 별로 그렇게 친하지가 않아가지고 네 그렇기도 했고요. 아 그래도 진짜 얘기도 들어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하셔서 저는 그때 진짜 되게 든든했고 고마웠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렇게 저희가 또 이렇게 계속 인연이 된 거 같기도 하고 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 연기력은 혹시 어떠신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갑자기 연기력이요? 아 근데 연기를 뭐가 준비를 해온 게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사실 자유연기라든지 즉흥연기가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힘드실 텐데 평소에 어떤 영화 좋아하세요? 저는 로맨틱 코미디 이런 거 좋아해요. 로맨틱 코미디 좋아하세요? 네. 그러면은 약간 상황이 사랑 고백하는 거 우리 둘이 이제 친한 사이예요.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되게 친하게 지내왔던 사이야. 저는 파니 씨를 약간 친구로만 생각을 했어. 그리고 막 서로 연애 상담, 고민 상담도 해주는 사이였어. 네. 근데 갑자기 제가 여자친구가 생겼대요. 그래서 네. 약간 심적으로 뭔가 한 대 딱 맞은 기분이겠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파니 씨의 진심을 이제 저한테 고백을 하는 거죠. 아, 난 사실 너 좋아했다. 너무 어렵다. 이거 여기가 어려워요. 진짜 어렵네요. 제가 철수하고 영희로 하죠. 네네네. 하이 큐. 잘 지냈어? 잘 지냈지. 뭐하고 지냈어? 나? 그냥 뭐 학교도 아니고 똑같지. 너는 남자 안 만나? 남자? 무슨 남자야 내가. 나는 얼마 전에 여자친구 생겼어. 아 진짜? 3일 됐어. 어떻게 만난 거야? 저기 클럽에서 만났어. 야 축하한다 야. 아우 잘해 잘 됐다. 바로 제가 여기 평가 가겠습니다. 상처 안 받으실 수 있어요? 상처 받자 이렇게 돌려서 말씀해 주세요. 너무 발령이었다. 뭔가 진심을 있게 말하려고 좀 노력을 하셨으나 네. 영혼이 좀 부족했다. 축하하나요? 감정이입이 좀 안 되신... 감정은 있는데 표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표현하는 네. 방법을? 네. 평상시 친구들끼리 말할 때에도 카톡으로 하든 실제로 만나든 야 너 근데 되게 영혼 없다 이런 말을 좀 자주 해요. 나는 되게 진심으로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데? 네. 근데 저도 좀 약간 그런 걸 느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요? 네. 저희가 뭐 연락을 자주 하는 사이는 아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와주실 수 있으세요? 하니까 네 괜찮아요. 진짜 괜찮은 건지 뭐 아니면 돌려서 거절을 하시는 건지 좀 그게 좀 그래서 연기가 어땠나요?
아 연기 영혼이 없었다. 네, 아 근데 이거는 연습하면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기 해보실 의향 있으세요? 배우로서? 배우로서는 사실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예를 들면은 웹드라마 같은 거에 약간 엑스트라 이렇게 뭐 한두 마디 정도는 해보고 싶긴 해요. 아... 그냥 그 상황을 좀 느껴보고 싶어요. 아 촬영 현장이 이런 데고 그런 거 한번 경험해보고 싶긴 해요. 근데 좀 약간 아 내가 연기가 좀 안 되니까 좀 걱정이 돼서 네. 근데 배우로서 뭔가 해보고 싶긴 한데 기회가 된다면 기회가 된다면 해보고 싶다. 알겠습니다. 제가 머릿속에 입력해놓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영화를 좀 더 찍고 싶으세요? 어떤 영화요? 저는 사실 제 스타일 자체도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좀 저 스스로의 약간 자뻑? 그런 게 가끔 심할 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제 자신이 약간 너무 싫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약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영화 자체도 욕망에 가까운 되게 스릴러와 같은 그런 섬뜩한 영화 같은 것들도 만들어 보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되게 인류에 가득한 휴먼 드라마 같은 것들도 되게 좀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래도 좀 공통적으로는 질문을 좀 던질 수 있는 영화? 를 만들고 싶어요. 영화를 보고 났을 때 재밌다 어떻다 그런 것을 떠나서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다. 아 인생 영화? 네 인생 영화는 어떤 게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으시겠지만 네. 내가 영화 감독이 되는데 영향을 좀 많이 준 것 같은 그 중에서도 가장 아 저는 위플래시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 드럼치는 영화? 네 드럼치는 영화요. 저는 그게 사실 뭐 정말 좋고 잘 만들고 뭐 인생 영화라고 꼽을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네. 제가 결정적으로 어떤 삶의 태도라든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약간 영향을 끼친 게 위플래시라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앤드류라는 드럼을 치는 주인공의 생각이라든지 막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라든지 그 사람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나 방식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영화 속에서 보면서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실제로도 막 그런 것들 생각도 많이 하고 인생 영화 중 하나죠. 네. 영화 감독이 말고 다른 꿈이 혹시 있으셨는지 저요? 네. 저는 지금도 꿈이 있는데 네, 결혼을 해서 아 근데 이건 진짜 이제 좀 약간 현실적인 문제보단 약간 거의 꿈에 가깝다? 라고 생각이 들게 된 게 약간 영화 감독이라는 꿈을 꾸게 되면서 결혼을 하고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 아빠, 좋은 가족을 꾸리는 게 꿈인데 이게 어떤 직업적인 다른 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저는 사실 이제 그 디자인? 제품 디자인 같은 걸 하고 싶었어요. 제가 옛날에 스티브 잡스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뭐 아이폰이나 물건 같은 것들을 제 나름대로 디자인해가지고 좀 만들어보고 싶다. 전공이 제품 디자인 쪽이신가요? 아니요. 전공은 이제 신방과 언론정보학과인데 이제 시각 디자인을 복수 전공을 했어요. 아, 이거 아까 전에 했었어야 되는 건데요. 그 트랜스젠더 관련된 영화를 찍는다고 했을 때 주변 영화계 쪽에 주변 반응은 어땠나요? 그거 왜 찍어?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가 그런 사람도 아니고 평소에 그런 것도 관심 있었어? 라고 물어보기도 했고 다 의아해했던 것 같아요. 주변 반응이 혹시 되게 안 좋게 극단적으로 말하는 분은 없었어요? 아까... 너 수술할 거야? 뭐 이렇게 아 네. 아니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는데 이제 좀 다 응? 그걸 찍는다고? 왜?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떠세요? 주변에 그러면 평소수자 영화를 찍은 분들이 더 계신가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나홀로 이렇게 가신 거네요. 이런 네, 그쵸. 근데 쪽으로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이걸 찍을 때 당시에 또 학생이었고 영화 쪽으로 이제 같이 꿈을 키워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런 영화를 전공했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됐지만 그래도 뭐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저의 길을 갔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해주세요. 앞으로 뭐 사실 시작을 트랜스젠더 관련된 영화를 찍긴 했지만 앞으로도 더 다양한 인물을 주제로 한 영화들을 만들 거고요. 유튜브도 아직 많이 되게 어설프고 조잡한 느낌이 많이 있지만 더 매끈하고 멋있는 영상도 만들 거고 제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담으려고 노력할 거니까요. 유튜브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자주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영화 간내 주제운 채널도 많이 좋아요랑 구독하기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여러분 좋아요랑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주제운님 채널에 또 저랑 인터뷰한 내용이 올라가니까 네. 많이 들어가셔서 또 그쪽 영상도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